안녕하세요. 살아있는 돌개입니다. 박하지라고 불리고 전라도 방언으로는 도깨라고 합니다. 저 어릴 때 깨구락지 잡아갖고 줄로 묶어서 돌 틈에다 군데군데 넣어놔요.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들어올리면 돌개가 물려있어요. 그런 옛 추억이 좀 생각이 나네요. 돌개 숨소리 들어보세요. 나는 여름에는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시골 되게 반찬을 좋아해. 나는 여름에는 김자순으로 먹고 살아. 여기에는 돌 깎고 된장도 끓이고 돌 깎고 묻히고 반장 사서 또 볶아도 맛있고. 애기들이 임신할 때도 저것만 먹고 다른 것도 혼자 볶는 것도 그러고 뭐든 것도 그러고 그냥 같이 먹어야 맛있어. 된장에다 묻혀갖고 같이 한 번씩